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하천변입니다. 물이 얼지는 않았고요. 여기 하천변에 보면 마른 줄기들이 보입니다. 이게 구리떼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흔적입니다. 이 구리떼는 열매를 맺고 나면 뿌리가 썩습니다. 꽃이 필 개체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물 옆에 마른 줄기가 보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입니다. 네, 이것도 구리떼입니다. 네, 봄철에 잎줄기는 나물로 좋고요. 뿌리는 백지라는 중요한 약재로 씁니다. 오늘은 겨울철 뿌리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구리떼 죽은 줄기고요. 뿌리가 나왔습니다. 뿌리를 잘 캐진 못했습니다. 많이 잘렸습니다. 뿌리가 굵고 짧습니다. 네, 약재명은 백지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이 백지는 피가 생성되는 것을 돕고 몸에 피를 잘 돌게 합니다.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네, 또한 풍화를 없애는 효능이 있어서 중풍과 마비 증상을 예방 치료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의 온갖 통증을 가라앉혀주는데 늘상 머리가 아픈 분들한테 좋은 약재입니다. 이 백지는 기능성 두통 치료약입니다. 두통과 편두통, 복통, 요통, 치통, 각종 신경통, 어지럼증 등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한 이 백지는 피부질환의 특효 약재입니다. 화농성 피부염, 피부궤양 등 심각한 피부질환은 물론 오미나 습진, 가려움증, 여드름, 잡티, 기미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습작용으로 특히 지성 피부병에 좋습니다. 모공을 수축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요. 미백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새살을 잘 돋게 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를 좋게 하기 때문에 안색이 좋아집니다. 중국의 양귀비가 이 백지로 얼굴에 팩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네, 강한 항균과 항염증 작용으로 말씀드린 각종 피부질환에 좋고요. 관절염, 기관지염, 비염, 코막힘, 유행성 감기 등에 효과가 좋습니다. 백대하나 자궁출혈, 유산후유증, 월경불순, 부종 같은 여성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좋고요. 농약 중독 같은 몸속의 독소를 배출시키고 안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백지는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독이 없는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치코톡신이라는 독소가 미량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량 복용 시에는 구토나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량씩 쓰면 안전한 약재입니다. 네, 뿌리를 썰어 말린 약재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하고요. 또 술을 담가 이용해도 좋은 약술이 됩니다. 오늘 구리떼, 백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